네, 사실 왕 중에도 편식하거나 뭐 별로 음식 안 좋아하시는 왕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왜 없었겠어요? 편식은 뭐 요즘도 다 하는데 뭐 편식하는 왕으로는 대표적인 게 우리 정조가 있고요. 아 정조. 네, 정조 생각 편식을 했고요. 왕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정조가 특히 소화기가 안 좋았어요. 그래서 물고기 같은 것들은 이제 먹지 않았다라고 하고요. 뭐 수원 왕갈비만 드셨다든지. 네? 아마 왕갈비 잘 못 드셨을 아, 그래요? 거예요. 오히려. 네, 네. 굉장히 또 건강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임금 중에 한 명이거든요. 근데 정조는 대신 가장 나쁜 걸 했죠. 잘 아시는 것처럼 담배인데 우리나라 담배골주로 가장 유명한 게 우리 네. 정조잖아요. 아, 그래. 담배를 많이 피웠다. 담배 사랑. 기록에도 많이 나옵니다. 담배를 쓰는 게 제일 좋은 명약이라고.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. 치료는 금연입니다.